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자 오늘 6월 24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죠 자 나는 할 수 있다 우후.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성토하시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하자면요 다우존스 0.13% 하락 나스닥 0.24% 하락 반도체 지수 0.74% 하락 독일 0.13% 하락 상해종합은 0.50% 상승 니케이는 0.95%로 제법 60일 인근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해외시장 상황 보시면 자 전고점 돌파 한 다우도 있고요 자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반등 시도 넣다가 살짝 조정받는 권력 정도니까 무리 없다 그리고 독일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자 중국은 강하게 지금 60일 인근까지 반등 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계 투자자들의 촉각은 G20 정상회담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 실무자들은 벌써 접촉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 CDI, 그 다음에 하이크 비전 이런 중국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00억 달러 규모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시장에서 판단하기로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화웨이라든지 이런 개별 업체에 지금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마찰로 인한 파토만 나지 않는다면 저번에 생각나요 하노이 불발이 생각나는데요 그 정도 상황만 되지 않는다면 적당하게 좋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하게 타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히 어느 정도 서로 추가로 날선 공방만 가져오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으로는 14년 만에 20일, 21일 양일간 북한을 가면서 또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G 압박해오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5G 러시아 공급망 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 강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더 결속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자 미국은 중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정식도 19일날 했습니다만 500일의 여정을 내년 11월 3일 재선을 위한 레이스를 들어갔는데요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내야만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하나 더 추가해서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가할 수 있다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북한을 더 쪼우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더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변동성 심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긴장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열람해봤다 북미 협상 재개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런 전언이 있고요 자 이란과 미국과의 상당한 마찰 이란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 자 우리나라 이제
증시로 이제 돌아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좀 빠집니다만 그냥 약 보합 마감 마이너스 0.02% 하락. 외국인 선물 매도 370 계약 정도 하고 콜옵션 풋옵션 그냥 소폭 등락 있는 그런 전일이었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상승 출발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0.10% 상승, 나스닥 선물 0.20% 상승. 자, 노 프로블럼. 자, 유가는 이란하고의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 자, 금도 신기하게 주식시장 오르는데 잘 빠지고 있지 않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 미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큰 부분은. 자,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어이구,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에서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라 엔달러, 위안화, 유로 달러,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달러 강세 유지되고 있던 부분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저항권에 직면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25 라인이 지지권 역할을 하다가 확 무너졌고, 여기 올라오니까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저항권에 왔는데, 자, 60일과 120일 권역인 2125 인근에서 지금 수도배가 있는데요. 자꾸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동반되면서 위로 뚫어야 됩니다. 뚫어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 전환할 때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락 추세에서 전환할 때는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는 것이 이상할 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좋으려면요, 반등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반등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조정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고 다시 재상승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자, 수급도 그럴 뿐더러 더 강력한 저항권에 지금 봉착해서 그렇습니다. 730 라인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자, 수급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연기금 을 비롯해서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매도세 멈추고 매수세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조금 들어오다 말다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며칠 들어오니까 좀 강한 반등 나오죠. 이것이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세 여기서 많이 들어왔는 부분 고점 부위니까 조금 차익 실현 엔드 강하게 못 올라가게 좀 틀어막아 놓은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은 현재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체크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환수님 반갑고요. 태환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아침에 굿모닝 인사 한번 하면 좋겠죠.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죠. 자, 코스피 마이너스 0.3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잠깐 체크해 보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방송 꼭 보십시오. 다른 방송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요일 날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 보시면 한 주의 전략을 미리 한번 세워보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시나리오 작성하고 시장에 임해야지.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세상만사님도 반갑습니다. 자, 영원한 이별을 얻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기아차, 자동차,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확 끌어 당기면서 끝냈거든요. 자, 그래서 탄탄하게 받쳐놨고,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이거 위로 가지, 밑으로 갈 확률보다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 기관이 싹쓸이 들어오는데요. 그죠? 현대모비스, 거의 다 던졌어요. 왜냐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자,
부품 관련주보다는 메이커에 치중하고 싶어서 현대모비스 차에 실현하고 난 다음에 기아차 들어가는데 일부 물량 가지고 계신 분 있으니까 일단 좀 더 체크해보죠. 이거 보십시오. 기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처진다면 적당히 청산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메이커인 기아차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전일까지만 해도 삼성중공업 들고 있었어요. 삼성중공업 들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 교체매매. 교체매매 하자마자 바로 올라가. 퍼펙트. 그죠? 이게 더 강해요. 기관 외국인 거의 양쪽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지전자. 자, 30% 먹어내고 던지고 나니까 쭉 빠지고 여기서 다시 추가. 그죠? 아, 반등 노리고 들어갔는데 퍼펙트. 자, 전일 외국계 매도세는 좀 많이 나왔는데 5G 오늘도 강세 출발 예상. 휴대폰 오늘도 뭐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 강한 쪽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 이렇게 꼭대기 있는 건 못 따라가요, 솔직히. 그죠? 개인적으로 매매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매수 포인트 맞긴 하거든요. 틀렸습니까? 이평선 돌파하고 5분봉에서 여기 사서 여기 깨지면 던지면 되는데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은 너무 고점에 있는 거 하기 대응하기도 힘들고 재빠른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눌림목 중권역에 있는 걸 들어가야 된다. 자, 커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죠? 자, 인탑스 이렇게 휴대폰 부품도 우리 슈프림은 잘 먹었거든요. 30% 먹어냈는데 던지고 난 다음에 뭐 더 올라갑니다만 그죠? 너무 고점에 있는 거는 못 사요. 이렇게 좀 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들어간 게 인탑스. 자, 20일 지지권 사자마자 또 올라갑니다. 그죠? 기관에 관심 있어요. 자, SK텔레콤 추가 상승 예상되네요. 올라타면 문제없어. No problem. 이거 들어갔어요. 그죠? 그죠? 통신주 이야기 안 하다가 언제부터 이야기한다? 이렇게 돌려내면 이야기한다고, 돌려내면. 밑으로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 꼬꾸라지게 있는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깊게 한번 새겨보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하락 추세 돌려낸 거, 위에 이평선 없는 거 하셔라. 이평선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한번 보여드려볼게. 요. 그죠? 잘 가는지. 뭐 잘 갑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 이게 좀 있으니까 이거 올라갈지 몰라도 그런 거 노리는 것보다 우상향하는 거, 위에 이평선 없는 거, 이런 거 더 잘 가요. 그리고 음식료나 요새 유통 별로예요. 이마트도 실적 안 좋고요. 어디가 강한지 그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휴대폰, 5G, 자동차, 이제 조선주 돌아서고 통신주 돌아서니까 전기전자는 LG전자. 이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2% 빠지고 SDI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LG전자가 가장 좋을 거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공부해 보십시오. LG전자. 자, 여기서 사고 여기 사서 6% 먹어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올라간다면 이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자 들어오고 있고요. 백색 가전 쪽으로 실적 괜찮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 있는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전일 한 3분의 1 던졌습니다. 눌릴 때 됐거든요. 자, 5일선 이탈한다면 매도 하시기를, 단기적으로 매도 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환수님 아시겠죠? 20일만 깨지면 던졌다가 다시 여기 밑에 20만 초반, 그럼 한 뭐 6천원 8천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4% 아닙니까? 그거 토해낼 필요 없어요. 밑으로 처지면 줄여 나가셔라. 21만원 깨지면 싫어요. 몇 개 달리던데 뭐 뻔해요. 그죠? 셀트리온 던지라 하고 난 이후에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입니까? 딴 데 들어가고 많이 먹었어요. 경농 들어가 20% 먹었습니다. 셀트리온 5% 가고 경농 들어가 20% 먹었으면 됐지. 딴 거는 뭐 빠졌어요. 그죠? 그냥 쭉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십시오. 그죠? 그러나 잘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은 오를 만큼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럼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가도 가야 된다. 그러나 밑으로 안 쳐지면 던질 필요 없죠. 자, 제시합니다. 21만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라. 그리고 다시 20만 초반권 오면 사놓을 거다. 그렇게 전략 제시합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상 나쁘지 않습니다. 자, 동시효과 플러스 전환입니다. 닥터K 풀 배팅했어요. 비중 줄여가 있는 팀K 인원한테 쫄지 말고 풀 배팅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 한마디에 수익이 몇천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중이 엄청나니까. 자, 포트폴리오 다 빨갛기 일보 직전. 자, 자동차 조선 강하다 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유독 강했어요. 기아차 1% 상승 출발 예상.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닥터케이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모든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주식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집중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몰입을 좀 합니다. 제 인생의 몰입은 음악, 주식, 경영에 대해서 그세 가지에 확실한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식에 더 많은 부분 몰입하고 있다. 같이 미쳐보시죠. 같이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가시죠. 나는 할수 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쪽으로 여러분 관심 있으시니까 다른 바이오 별로입니다. 다른 바이오 별로고요. 휴젤하고 유한양행 괜찮다 했는데 휴젤은 좀 40만 건 정도 오면 관심 있고요. 유한양행은 좀 지지부진한 스타일이니까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별로예요. 별로 접근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도 5G 휴대폰 관련 강세 보이고 있는데 5G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꼭대기 있는 거 건드리지 마시고 적절히 조정받은 종목 하셔라. 장미님, 굿모닝. 반가. 자, 야, 남북 경협이 크게 뜨네요, 그죠? 그래서 경농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도 끝났다고 안 그랬습니다. 다시 눌림목 주고 하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강하게 떠서 시작하면 패스하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그죠? 16,800원 정도 오면 쉬어야 할 겁니다. 저는 경농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진서를 주고받았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나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 뭐20%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주면 들어가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호야, 방송 듣고 있냐? 혹시 듣고 있으면 1번. 방송 못 듣고 채팅만 듣고 있으면 뭐 대답 없겠지. 자, 기아차 상승 출발.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LG전자, SK텔레콤, 삼지전자, 인탑스만 약간 주춤. 나머지 다 양호. 포트폴리오 전부 양호. 방송 안 듣고 있는 모양이네. 바쁘다고 하니까.
야, 현대모비스 더 가네. 그죠? 자, 기아차도 가니까 문제없어요. 현대모비스 팔아먹고 기아차 들어갔어요. 같이 가요. 그죠? 자동차 간다 그랬어. 예야! 조선도 간다 그랬습니다. 가네. 그죠? 양호, 거의 다 벌게. 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고, 이제 시장 하락장 멈추고, 반등 가능성 상당히 있는 장에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닥터케이 선택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 보십시오. 뭐 박살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양대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0.12% 코스피 출발, 상승 출발, 코스닥 0.26% 상승 출발. 자동차 조선 강할 거다 했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동차 조선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권역 중에 그래도 비교적 최고 강세. 퍼펙트. 자, 남북 경협이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고, 아, 강하네. 어쩔 수 없죠, 뭐. 죽는다 안 그랬습니다. 눌리면 다시 산다고 일요일 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죽을 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다리면 돼요. 자, 5G 비교적 양호. 휴대폰 부품 조금 약세. 조금 약세. 오늘은 남북 경협이 최고 강세네요. 자동차 부품도 비교적 강세. 자, 신라 면세점 고위급 전직 임원이 밀수 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에 신라 면세점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중국에서 좀 강화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면세점 앤드 화장품 관련주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 약하게 남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조금 주춤. 그러나 LG전자는 플러스. 시장은 강세 유지 못하고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기관이 112억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재 지금 현선물 동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자, 예측근데 뭐냐 강하게 아마 위로 그 띄우기가 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G20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망세가 짙은 것 같아요, 메이저들이. 자, 기아차 2% 가까이 갑니다. 간다 그랬어요. 이야, 현대모비스도 갑니다. 기아차가 주력입니다. 주력. 주력이 2% 가네.
자, 기아차, 모비스가 의미가 있어요. 자, 현금 100% 가지고 있는 신규 회원이 있으니까 매수 시그널 좀 줘야지,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 기아차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 뚫으면 위로 간다 그랬거든요. 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조금 주춤한데, 노 프로블럼. 자,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 넣으면서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출발 상황. 환율은 조금 더 쳐져서 시작합니다. 자, 미국 해외 선물 지금 양호 일단 바쁩니다. LG전자 약간 조정받을 때사 들어갈 수 있어요. LG전자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약간 늘려줄 때 32,400원권 여기 오면 사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기아차하고는 부담스럽습니다. 기아차하고 잘 가죠. 자동차 강세라 그랬어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 IT 전기전자 약세. 아, 참. 야, 현대모비스 갑니다요. 기아차도 갑니다요. 박 박사님, 좋아 죽겠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습니까? 구독 누르시고, 닥터케이 실시간 방송 같이 시청해봐요. 여러분들. 한 발짝 빠른 매매 시그널 제시해드립니다. 잠깐 보고 계십시오.
코스닥이 많이 빠져요. 뭐0.20 정도인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그러나 삼지전자 양호하고 인탑스가 좀 빠지긴 한데 조금 기다려 봅니다. 이 등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봅니다. 휴대폰 쪽으로 오늘 조금 약세. 5G는 여전히 강세. 자, 중국 화장품 면세 개통 약세, 바이오 약세, IT 전기전자 비교적 약세. 그러나 LG전자 강세, LG 디스플레이 강세, 자동차 강세, 조선주, 보합, 건설주 비교적 강세. 남북 경협 초강세. 폐기물 강세, 공기청정 약세, 2차전지 비교적 약세, 수소차 약세, 전기차 강세, 스마트 팩토리 약세, 항공여행, 한진칼, 낙폭 확대, 엔터테인먼트 약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대우조선해양 여기 사라 그랬죠. 여기 사라고 시그널 날려드렸어요. 시그널 날려줬어요. 조금 전에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조선주 돌아서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사라고 날려드렸어. SK텔레콤 사. 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냥 들고 갑니다. 잔파도 글러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이거 남북 경협 강하고 자동차 부품 강하고 IT 전기전자 약하고 그죠? 여기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팁으로 삼으시면 돼요. 벌써 저렇게 세팅해 놓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방송 보시면서 도움된다 싶은 거는 취하시면 돼요. 내하고 생각 좀 다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배제하시고 모든 게 어떻게 본인하고 다 맞겠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아직까지 양호하니까 현재 홀딩. 자, 셀트리온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다만 21만 깨지면 비중 좀 줄여야 돼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할 겁니다. 그냥 쭉쭉 안 들어가요. 자, 포트폴리오 외국계 들어오는지 한번 수급 체크해 볼게요. 기아차 외국계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고점 빨리 뚫어야 돼. 오늘 뚫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뚫으면 좋겠는데 오늘 못 뚫어도 나쁘지 않아요. 45,000원, 46,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 여기 뚫잖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위에서 약간 밀리고 있어요. 자, 대우조선 양호하고요.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지전자 양호. 외국계 매도는 좀 넣었는데 일단 양호. 자, 인탑스가 조금 처집니다만 아직까지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무리 없어요. SK텔레콤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그러나, 여기, 25만 6천 정도 안 쳐지면 별 무리 없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매우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지수가 시원찮으니까 오늘 조금 주춤하고는 있어요, 현재. LG전자 아침 사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여기 21권이 딱 있고, 전기전자 중에 LG전자 괜찮아 보인다 전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저는 LG전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등락 심하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 셀트리온 아직까지는 홀딩. 21만 깨지면 비중 축소. 자, 추가로 하락하지 말고 올라타야 돼요. 코스피 추가로 하락하지 말고 올라타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별로예요. 자, 선물 옵션 아침에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외국인이 밑으로 패대기 쳤거든요. 일단 패대기 쳤는데 추가로 매도 안 넣고 끌어당기면서 개인하고 손바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현재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수, 코스닥을 더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인풋수가 많이 빠지는데. 대본 끌어당기네. 야. 자, 수급이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수세 한 200억대 현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은 1900개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도 아침에 그랬습니다. 제약 쪽으로는 좀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대웅제약 있습니다만,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휴젤 정도 빼고는 관심 없다 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바이오 접근하지 마십시오. 신규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역시 오늘 좀 약세입니다. 자, 엔터 박살이고요. 박살이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엔터 별로고요. 게임도 주춤하고. 오늘 휴대폰 부품이 좀 많이 빠지네요. 야.
자동차는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도 아직까지는 양호. 21만원 깨지면 줄여나가자 라고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시장 반등 나오면 같이 반등해요. 그죠? 시장하고 연동되는 대형 우량주 내지는 주도주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빠집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약간 빠질 때는 강세 나타나는 경우 많아요. 그죠? 시장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제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나이는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인탑스만 조금 시원찮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옆에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외부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컴퓨터 적어도 두 대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모니터 말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컴퓨터 본체 두 대, 모니터 세 개, 네 개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기본은 컴퓨터 모니터 두 개입니다. 한 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정보가 빨리빨리 안 들어와요. 지금 닥터K는 4개, 5개 보고 있는데요. 그죠? 하나는 다른 모니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4개, 5개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 같이 보고 있는단 말이죠. 그렇게 대부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초보 투자자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양 좋은 거와 모니터 적어도 2개 이상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게 중요해요. 빨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보가.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어. 콜 매도까지. 코스닥 가치 최근에 안 좋고. 자, 요렇게 돌려내야 된다 했습니다. 요렇게 선물. 그죠? 요런 거 아주 고급이에요. 닥터K 방송들을 많이 들은 분들은 하도 이야기해줘서 그렇겠습니다만 시장 판단은 뭐 가르쳐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사 뭐 팔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기준을 잡아 나가는지 분석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지전자 반등. 자, 인탑스만 좀 시원찮고 셀트리온도 반등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다양호. 네, 현대모비스 던진다 그랬습니다. 축소에 나갑니다. 부품주. 야, 파워로직스 많이 빠지고 있네. 오늘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기. 그죠?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강하게 반등. 자, 인탑스 휴대폰 부품이 안 좋죠. 근데 시장 돌아서면 저것도 이제 빨리빨리 돌아서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대박은 남북경협이다. 야, 대박. 자, 기아차 더 추가한다. 추가력 상승. 예야. 자, 셀트리온도 강하게 반등.
기아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아차 가야 돼. 지금 주력입니다. 2.6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 기관이 매수세, 외국인 매도 때리는 거 받아주겠습니다. 양호. 누가 산다? 연기금 좀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좀 들어오네. 투신도 들어오고요. 양호. 이렇게 올라탔어요. 양호입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는 거 걷어들이면서 손바뀜 놓으면서 더 좋게로는 이거 개인이 훅 매도로 더 쏠리고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 전환하면서 쑥 땡기면 더 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프로그램 코스피 20억 규모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12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날려드리고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드시다.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지나간 방송들 검증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세무 업무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무실 맡깁니다. 법무 업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주식은 왜 옆에 조력자가 필요하다 생각 안 하시죠? 어떠한 속설이 있습니다. 남의 말 믿고 무작정 주식하지 마라. 그 이야기 때문인데 아무나 믿지 마라 이거죠. 아무나. 그죠? 검증을 해보시고 검증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G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갔던 애들 조금 주춤하고 비교적 잘못 갔던 애들 약간 반등 나오는 시점인데 휴대폰 부품보다는 조금 양호한 모습인데 오늘 지금 휴대폰 부품하고 5G 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탑스는 버틸 만합니다. 20일 안 깨졌거든요. 먹은 걸 많이 토해내고 있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더 지켜볼 만합니다. 이게 한 번쯤 딱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치고 가줘야 딱 청산하고 나오는데 기아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는 던지라는데 기아차는 안 던지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메이커 쪽으로 더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다 던졌어요, 이제. 뭐 여기서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토해내요. 다 챙겼습니다. 추가 상승분. 아이씨, 인탑스가 좀 그렇네.
자, 일단 지지해야 될 권역에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일단 양호. 자,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수 다시 한번 더 방어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나 0.20% 정도 하락인데 외국인 기관이 같이 던진다는 게좀 별로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몇 계약입니까? 1900계약에서 800계약 정도 환매수하면서 양호한 흐름 일단.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한번 잠깐 체크하고요. 해외 선물 추가로 상승폭 확대 양호. 자, 그렇다면 장중에 미국 선물 혹시나 하락 전환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현재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만, 나머지 현선물 동반 매도세 외국인 좀 나오고 있으니까 선물 많이 줄여내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자, 시장은 G20이 정상회담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혹시 일어날까 조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잘좀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저항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축된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컨트롤 하시고요. 신규 접근한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